자, 계속해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정원을 볼 텐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요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걸어 들어왔고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저녁 7시 45분에 여기서 쇼가 있다고 해서 요걸 보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요렇게 1시간 정도 저희가 돌아보고 다시 원위치 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요거 정도 본 거거든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따라서 걸어가 볼 텐데, 자, 우선은 싱가포르 왔을 때 이쪽이 그래도 매일 낼 만한 정원이었는데, 이번에 어제 좀 비가 오게 되어지면서 이쪽을 많이 본게좀 많이 아쉽게 됐어요. 다음에 꼭한번더 와서 이쪽 정원을 마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어쨌든 시간은 다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일몰 전까지 정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호텔 앞쪽으로 저희가 지금 걸어 들어왔고요. 이게 이런 풍경들. 물과 저 봉황새 상징했던 구조물이 지금 입구 쪽, 협정 입구 쪽에 지금 3개 정도 있고요. 메인 입구 쪽에 지금 메인 중앙에 한 다섯, 여섯 개. 자,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주인 메인 그 구조물 있는 주변으로만 일단 알차게 보는 것이 그래도 오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기 헤리티지 가든에 있는 식물 구성부터 컨셉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시간이 안 되면 포기하고 여기만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심부 정원에서 이쪽 정원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 메인 구조물 5개가 있잖아요. 저기 저 구조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나름 이제 첫 번째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왔습니다. 이 정원은 이제 약간 역사가, 아까 헤리티지 가든이라고 했던 것처럼 역사관이었고, 그 역사의 식물들 중에 네, 이분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야, 이것도 모르고 볼 테냐 할 텐데, 이제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정원의 재미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가시면서 정원 친구들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의 식물마다 커피부터 해서 여기 다양한 향신료까지 식물들,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이야기들을 홈페이지 하면 얘네들 정리해 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장보도 우리가 찾아서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떤 이 안에 어떤 식물들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도 이런 식물들을 일단 여기에 이제 쓴 것은, 공간에 이거를 사용한 것은, 어쨌든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이 정원이 해야 할 역할은, 뭐라 할까? 여기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이제 고무나무 그 식물이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인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그러니까 그동안 인류와 이렇게 함께 오면서 각각의 식물들이 인간 사회의 모든 스토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는 경제가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사람의 사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원은 인류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저 가운데에 있는 거는 봉황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을 형상화했던 것처럼, 이번 이 정원은 아마도 그런 역사를 주제로 해서, 정신적인 역할을, 아니, 정신적까지는 아니어도, 주제원 정도는, 한, 또 하나의 주제원이겠죠? 그런 걸 표현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정보들이 사실 여기 다 이렇게 있어서, 이 싱가포르에서 이 정원을 우리가 다, 사실 이게 다 알려면,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좀 공부해 가면서 이 정원을 감상해야 제대로 정원을 감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미술을 보거나 음악을 우리가 들을 때, 즉 작곡가의 의도와 그의 작곡가에 대한 음악을 들을 때는 그걸 알아야 사실 들리는 것만큼 그런 것들이 이 안에도 분명히 숨어져 있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정원 여행은 답사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걸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번 답사와 같은 여행일지라도 이번에 온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늘 싱가포르를 만나는 것이 가볍게 그냥 멀리 있는 좋은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런 정원을 통해서 이들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만나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정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두 번째 정원인 디스커버리 정원에 와 있습니다. 발견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써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지구의 최초의 식물들이 어디서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이끼류부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시작해 이제 씨앗에 있는 식물들. 그래서 이두 번째 정원은 이제 역사의 정원을 넘어서서 뭔가 이 지구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서 식물 세계가 어떻게 지구를
존재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그런 식물로 아마 채워진 것 같습니다. 저 스토리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도 보면 여기에 아마 이 창을 통해서 뭔가 보라고 사인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사인을 보라고 여기도 이걸 통해서 이 식물을 지금 관찰하라고 공간마다 이제 이런 경관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감상한다는 것이 미술 작품처럼 뭔가 많은 이해와 공부를 좀해 나가면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인문학과 정원은 늘 함께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정원인데요. 웹 오브 라이프인데요. 여기서는 동아시아에 있는 토착 동물들 이제 여덟 종을 지금 선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의 동식물을 토피어 형태로 나타냈는데 그게 월계수라고 하는 요쪽 식물하고 얘네들 동물의 관계에는 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그런 연결고리를 이 정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좀 표현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히스토리, 그러니까 유산 이런 식물이었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지구의 어떤 식물의 발견.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이야기를 좀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토착 동물들을 이렇게 형상화를 식물로 해서 형상화했던 이야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스토리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를 정원의 언어 형태로 형상화해서 계속 나타내고 있는 이런 정원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끌고 들어갈 때마다 되게 많은 재미거리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에 대한 그 완성도가 정말 좋네요. 어떻게 보면 저 가운데 있는 봉황의 그 형상물 아니더라도 정말 정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지구의 이야기, 토착 동물과 이 지역의 이야기 하나하나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정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정원으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네 번째 정원입니다. 이번엔 과일하고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과 꽃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함께 그동안 존재해 왔다라는 이야기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꽃이 있지만 꽃을 보지 못하는 식물, 그러니까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동물들, 그렇지만 또 후각에 발달되어 있는 새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꽃과 꽃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이 정원은 이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원은 좀 규모는 좀 작지만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있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계속했다라는 것들을 좀볼수 있고요. 지금 이제 라이트가 드디어 켜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친구들 화면상에도 점점 어둡게 보일 텐데 어둡더라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해볼까요? 언더가 아, 아니라 언더스토어 가든. 그러니까 땅 아래에, 그러니까 이런 큰 식물들 아래쪽에 있는 지하층. 지하층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식물은 또 어떻게 존재해서 살아남고 동물은 어떻게 존재해서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연의 생태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원에서는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제가 어쨌든 자연과 되게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좀볼수 있네요. 재밌네. 주제 설정을 되게 재밌게 했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하에 뭔가 모습들을, 땅 밑에 모습들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시각적인 정보와 같은 것들 또 이렇게 하나 쭉 해놨네요. 어떻게 식물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밑에서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구조물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되게 좀 어둡게 일부러 구조물을 만들어서 아래쪽은 좀 어둡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 돔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야간이 돼서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이런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구조물에다가, 그 다음 분해자로서의 버섯이 있는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그런 정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좋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
7월 달에 2호가 그 홋카이도 여행 가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아마 제가 공지 올릴 건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월 달에 힐링하러, 또 정원을 배우러, 느끼러, 뭐 여러 가지 주제로 한번 여행할 테니까, 올리면 함께 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놨네. 다음 정원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원은 야자수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자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했죠. 먹거리부터 그다음에 뭐 생활의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것들이 됐나 봐요. 여기 음식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의 생활 모습 속에서 이 야자수가 이들에게 되게 필요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야자수의 다양한 표현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쫓아가 볼게요. 우선은 각각의 표시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해석해 보면서 지금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지라 그러지 못하지만 어쨌든 스토리는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야자수를 가지고 이들이 정을 만든 그런 정원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야자수가 정말 하나의 컨셉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만 일단 이야기하고 다음 정원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정원은 나무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 정원에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와 나무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죠. 시대마다 그 나무는 수분, 각각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정원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정원이 아마 그 정원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네요. 요렇게요. 지금 저는 전체 구조물의 정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약한 반절 정도의 정원을 지금 현재 돌아봤고요. 지금 현재 두 번째 저쪽 건너편 쪽에 구조물 쪽으로 제가 넘어가서 봉황새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의 정원이 돼 있는지 스토리를 한번 연결해 보는 데까지 목표를 두면 그래도 정원을 크게 한 바퀴 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것까지 얼른 쫓아가서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전체적으로 봉황새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정원이 지금 몇 개의 정원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요. 유산이 될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정원을 구성을 스토리를 했습니다. 이번 정원은 인디언 정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식물들이 뭐 제사를 그러니까 그 제단을 할 때도 각각의 형태의 의식 속에서 이런 그 행위 속에서 사용됐던 식물들 그다음에 이거 컬럼이라고 디자인되어 있는데 아마 이곳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주제 정원들이 소주쟁 정원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에 아마 토속 신앙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식물들 그다음에 이 동상들도 막 그런 사자는 뭐 가장 여기서 유명한데 그러한 그 동물 형상들도 다그 상징할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이 가운데 있는 사실 이 식물도 지금 상당히 큰데 웅장합니다. 이 식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자리로도 역시 계속 쉼터가 나오고요. 그 가장자리 쉼터에 또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요. 어쨌든 갑자기 이제 디자인적인 것들을 보면 여기 하나하나의 이제 제목들이 좀다 있고 이거 철판을 타공을 한 다음에 둘러싸여 있는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도 사실은 이 안에가 만약에 예배고 제단이었다라는 거를 형상화한다고 하면 약간 뭐 기독교에서는 성막 같은 그런 역할 뭔가 구분되어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더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되어지네요. 야간이 되어지니까 뭐 나름 또 이것도 괜찮네요. 밤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진다 보니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정원 마지막 정원인데 거기까지 가보고 전체 정원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의 정원이 더 있네요. 보니까 중국 정원입니다. 차이니스 정원이라고 해놨는데 이 정원에서는 약간 이 정원이 중국 정원에서 말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 정원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
또 예술가들은 그래도 예술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기 잠깐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때 이들은 자연을 모방해서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좀 전에 그렇게 표현을 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자연의 것들을 모방해서 옮겨놓는 듯한 뭐 일본도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원은 개인에게 있어서 성찰의 순간들이 만들어지고 예술가에게는 다양한 그 표현들, 특히 평화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정원의 주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한 적어도 한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재미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멋집니다. 공간 구성의 특징들도 상당히 좋고 좋은 정원을 이번에 여행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제 마지막 정원인 것 같아요, 진짜. 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말레이 가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원에 의해서 말레이 가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말레이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식물과 함께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면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쪽이 중국이었고요. 이쪽 말레이아 정원인데요. 여기까지 아마 저는 일단 그 전체의 공간에 대한 컨셉까지 안내하는 걸로 이 영상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그 가당 공항이 되어지는 식물의 공항이 되어지는 저 구조물이죠. 저 구조물의 중심으로 해서 둘레에 지금 몇 개 여러 개 다수의 컨셉 정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산. 그러니까 이 정원이 지금까지 왔던 이 지구부터 생각해서. 그죠? 별, 지구별과 이 지역의 이야기들, 식물의 이야기들, 자연의 이야기들을 함께 담아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이 그동안의 시간들 흐름 속에서 말하고 싶어 했던 유산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정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어떻게 좀 즐기셨나요? 때로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딱딱한 내용들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단히의 커다란 정원들을 계획할 때 여러 명이 아마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첫 번째 정원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좋았던 주제였던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Watch the symmetry come to life as we unveil a dazzling showcase of lights and musical treats. Tonight we present Garden Rewards. So pick a spot, grab your cameras and enjoy the show.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